와. 자, 저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걷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제는요, 제대로 된 달리기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달리기 하면 좀 힘들어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무래도 걷기보다는 이제 달리기가 숨도 차고, 또 근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비만이라든지 관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오래 달리고 많이 달린다고 해서 또 빨리 달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걷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맞춤 달리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달리고 웃을까, 달리고 울까. 그러니까 달리고 웃는 방법을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시 성인의 심박수는 남성은 분당 65에서 75회, 여성은 70에서 80회 정도인데, 달리기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면 안정시 심박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운동 강도를 높여도 더 이상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 바로 최대 심박수입니다. 최대 심박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운동 강도가 보다 커짐을 의미하며, 이건 역시 단련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